한나연 기자, 신성우, 진지희,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출연에 대해 합합, 까르보제육 볶음, 비법 칠리소스 등의 레시피를 공개했다. 30일 방송된 올리브 모드의 주방에서는 게스트 로 신성우, 진지희,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출연했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위스콘신 스타일로 소 치즈를 맥주에 삶은 요리를 준비했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아버지의 비법 양념까지 직접 만들어 핫도그를 만들었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그는 한국말이 아직 조금은 서투르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미국에서 데뷔를 했지만 아이리스,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등으로 한국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그는 현재 OCN 드라마 킬이 대출연 중이다. 올리브 모드의 주방 방송 캡, 서 신성우는 대하밥을 준비했다. 생소한 조합이지만 그의 고향인 서산에서는 해산물이 흔해 어른들이 자주 만들어 주던 음식이라고 한다. 대하밥에 어리굴젓을 얹어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한다. 진지희는 돼지목살과 불닭볶음면 소스를 준비했다. 까르보제육 볶음으로 인생 첫 요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불닭볶음면 소스를 처음 본 데이비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맛을 봤다가 매운맛을 봤다. 이태곤의 도달이 선물이 전달됐다. 이태곤은 낚시하다 좋은 재료를 낚게 되면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선물을 보낸 것이다. 이에 강호동은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하는 팁을 공개했다. 생선 얼굴을 나와 마주보게 놓았을 때 눈이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자광우도다. 또 대하의 내장을 쉽게 제거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대하 등의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사이에 이쑤시개를 찔러 넣으면 내장을 빼내기 쉽. 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쓴 맛이 나니 웬만하면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강호동은 신성우와 한광희는 진지희와 이청하는 데이비드 맥기니스와 짝을 이뤄 요리를 시작했다. 같이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며 한 성한 요리들로 한상을 가득 채웠다. 올리브 모드의 주방 방송 캡처 모드의 주방은 각자 초대된 게스트들이 강호동, 한광희, 이청아 새 MC와 초 연애 요리, 초면의 식사, 초면의 토크를 하며 펼쳐지는 예측 불허 소셜 다이닝을 주제로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스타들의 레시피가 공개되고 알아두면 좋은 요리 상식들도 소개된다. 요리를 만드는 쿡방이자 만든 요리를 다 같이 먹는 먹 방이면서 거기다 토크쇼까지 가미된 프로그램이다. 모두의 주방은 요리도 하고 먹기도 하고 토크노 하느라 아직은 버거운 모습이다. 어수선하고 산만한 데다가 어색하기까지 하다. 이들이 연출하고자 하는 소박하면서 아기자기한 소셜다. 이닝의 분위기에 강호동이 과연 적절한 캐스팅일까? 강호동은 아는 형님으로 제3위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작진 위 욕심으로 모두의 주방에서의 강호동은 그 매력이 반감된다. 차분하면서도 유머도 갖춘 이청하는 게스트를 편하게 해주고 한광희는 오랜 요리 프로그램 진행 경험으로 쌓은 요리 실력을 드러내며 주방을 이끈다. 이에 더불어 광희는 오프닝에서는 쾌활한 웃음소리로 분위기를 도두고 방송 후반부에서는 세밀한 맛평가를 첨가한다. 반면 강호동의 역할이 미비하다. 요리도 하고 테이블 세팅도 하고 중간중간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는 이 바쁜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토크를 이끌 만큼 토크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끌벅적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의 토크쇼도 아니고 6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하는 도중 자연스러운 분위기. 기 속의 토크가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성상 굳이 왜 강호동일까 하는 의구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 강호동은 캐스팅을 위한 도구로만 쓰기엔 아까운 인물이다. 쿡방도 하고 싶고 먹방도 하고 싶고 토크쇼도 하고 싶은 모두의 주방은 스타. MC도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감각을 가진 20에서 30대 MC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쁜 배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 꿈 많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런 건 15살 정도 먹은 애들에게나 꿈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건 그냥 욕심이 지나친 거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